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노스로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어 성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가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제물을 태워 바치기 전에 이 물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 곧 순수한 몰약 약 6kg, 향기로운 육개 약 3kg, 향기로운 창포 약 3kg, 계피 약 6kg, 그리고 감람기름 약 4리터를 구하여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섞어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 너는 이 기름을 성막, 법궤,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그 모든 기구, 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에 발라 그 모든 것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라. 이것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대대로 사용해야 할 거룩한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며 또 이 기름의 제조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몰약과 섭족의 가루와 페르시아 수지와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중량으로 섞어 향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향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향 얼마를 빠 곱게 가루를 만들어 내가 너와 만날 성막 안 법궤 안에 두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해 향을 만들지 말고 그것은 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이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이제 제사할 때 쓸 향, 그 얘기를 이제 또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힐끗 보면 기름을 만드는데 기름 레시피가 유출될까 봐 너는 제거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결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결함. 요즘은 정결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자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1년 가까이는. 왜냐하면 저희가 손도 열심히 씻고 손 세정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손을 열심히 씻는데 그 뭐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두 번 부를 정도로 손을 씻으면 30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손이 이제 그 정도면 깨끗한 거다. 그냥 얼른 손을 닦는 걸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열심히 정말로 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부른 적도 많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막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을 불렀는데 어느 날부턴가 좀 노래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노래가 잘 물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일 축하합니다. 좀 노래 물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생일도 아닌데 부르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노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노래를 이제 찾아서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바꿨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두 번 정도 부르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도 부르고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so good to me. 그렇게 두 번 부르면 이제 손 깨끗하게 닦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함은 이 손 닦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함은 그런 위생적 정결함,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가르쳐준 그 노래인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가까워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선하심, 그 성품, 그 본질, 그거인 거죠. 그것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닮아가면서. 근데 그것을 닮지 못한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이제 필요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제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가 좋으신 하나님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것과 함께 하지 않고 노래만 그렇게 한다면 제 안에 진짜 정결함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노래가 있을 뿐이죠. 우리 역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는 이 모든 시스템이 지어진 이유는 이 제사적인 관례나 풍습이나 종교적 예식으로서 지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망,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였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게 없어지고 과정만 남는다면 전혀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됐잖아요. 손 닦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우리 삶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노래가 우리 삶에 진심으로 불려지고 담아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예식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날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해지는 그 목적이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종교적 예식이나 종교적 습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채워져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셔서 말로 하는 거룩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으로 하는 거룩이 아니라 나의 성품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